오늘 말씀은 사마리아인의 감사, 그 아홉은 어디 갔을까?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서 가셨습니다. 위치로 본다면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남쪽으로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위쪽에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나오신 후에 줄곧 교훈과 예화를 제자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셨던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 어느 도시에 있었는지 누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기록했듯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따라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셨기 때문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은 갈릴리 위쪽 지방에 위치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 가이사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라는 이름을 따서 세운 항구 도시로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만들었는데 이곳에는 신전과 궁궐과 경마장과 야외 극장 등 최고의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4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로마식 야외 극장은 배우가 무대 중앙에서 말을 하면 객석의 구석구석에서 잘 들릴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에서 동쪽으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도중 유대인 9명과 사마리아인 1명으로 구성된 문둥병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문둥병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쳤다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 일반인들이 다니는 거리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문둥병자는 성 밖이나 마을 밖에 거주하면서 건강한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접근 금지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마을 바깥쪽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멀리서 소리쳐 외쳤던 것입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는 매우 간절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절규의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 당시 제사장들이 문둥병자가 나왔을 때 완치 판정을 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신 것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중간에 깨끗이 치료되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도중에 문둥병이 나은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평생을 문둥병자로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인생들인데 기적적으로 문둥병이 나았으니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9명의 문둥병자들은 가던 길을 그대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였지만 한 명의 문둥병자만이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에게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다름이 아닌 이방인, 즉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추석가는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와 감사했으므로 이것이 십일조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또 혹자는 감사가 구원의 조건이라고도 말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은 구원받지 못했고 감사하는 한 명만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치료된 몸을 보이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물을 성전에 바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정과 사회에 복귀하여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아홉 명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방인이 아니었음을 알수 있고, 그러면 분명히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홉 명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물론 치료해 주신 예수님에게 오지 않은 것이 잘못이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볼때 그들의 율법대로 행했고, 더구나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자신에게 온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왜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왔을까요? 그 이유는 그는 이방인이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제사장에게 갈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홉 명의 유대인들은 제사장에게 갈수 있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그들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증인을 서줄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가 그들의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었고 마치 유대인들에게 개나 돼지처럼 취급받는 이방인 무리였습니다. 실상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문둥병이 치료된 증명을 누구에게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여겼던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십일조를 하고 감사하는 삶이 구원받는 삶의 일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십일조를 하고 감사의 의무를 드리고 하는 일이 구원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홉 명의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선포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제사장이 자신들의 부정함을 제거해 줄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도 성전도 제사장도 어떤 것도 자신의 부정을 제거하거나 온전함을 인정해 줄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신이 병나음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누구에게 확증을 받고 싶은가요?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치유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목회자나 교회 성도들이나 교회 시스템이나 윤리 도덕에 의해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 아홉 명의 유대인들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인정도 확진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확증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정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마리아인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에게 올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많아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구원의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에 의지할 것이 전혀 없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아홉 명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유대 공동체에 들어가서 아무런 편견도 불편함도 없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오지 않은 아홉 명의 유대인들이 괘씸해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처리하셔서 그들이 다시 문둥병에 걸렸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므로 유대 문둥병자들의 치유를 거두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잠깐의 문둥병으로부터 구원은 얻었지만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비록 문둥병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 사회에 들어가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하늘의 구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구원, 평안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룬 부와 명성, 성공으로 세상에서 혹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간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보다 오직 나를 인정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진실한 믿음과 고백을 가질 때 천국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난과 질병과 차별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구원을 얻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마리아인처럼 될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우리 영혼 속에서 샘처럼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